현물 예단은 이불, 반상기, 은수저 이렇게가 현물 예단 3충사인데요. 현금 예단하실 때 현금을 담으시 예쁜 예단 봉투도 준비해드려요. 추천 업체는 진주상단. 결혼 허락 받으신 후 바로 준비하실 건 오직 아이에딘 어플 뿐. 오프숄더로 시선을 쇄골로 분산시켜버리기 고고. 노출이 부담스럽다면 긴 팔에 얇은 레이스로 팔을 감싸기. 열 손가락 모두 큐빅을 붙이실 생각이실까요? 우리 네 번째 손가락만은 반지통과 가능하기끔만 블링블링해지는 걸로 약속해요. 샵바이샵이라 원하는 스타일 DM 주시면 알아봐드릴게요. 베레포크는 화이트도 물론 보유하고 있고요. 다만 요즘 신부님들은 살짝 유색 컬러를 더 선호하셔서 화보 보시다가 상아색, 아이보리 색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. 하지만 화이트도 보유하고 있으니 걱정은 노노. 보통 식장 정해지고 나면 준비 시작하는데 웨딩홀처럼 스팀에도 빠르게 마감되니 서두르는 것이 답. 돈은 많을수록 좋지만 평균적으로 신혼집 빼고 3,000만원 정도? 둘 다 추천. 많을수록 다각도로 담을 수 있음. 단, 동선이 꼬일 수 있어 각각 다른 업체면 미리 체크 필수. 필모션 그리고 잉큼잉큼 강추드립니다. 나 불렀니 혹시? 제 자신을 결혼 준비 파트너로 강추합니다. 실크 드레스나 비즈 드레스 강추. 결혼의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.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차근차근 아이웨딩 어플에서